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토부가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우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네. 좀 시장 흐름을 간단히 아, 정리하는 예, 게 그럼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더 이해하기 이해가 더 좋을 수도 예, 좋을 있고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때마침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목요일이잖아요. 주간 동향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좀세 가지가 흥미로운데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서울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여기다 요즘 강용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강용성이요. 용산, 성동, 그쵸. 이런 지역들의 집값 상승률이 높게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도 보니까 강남과 이제 마용, 성광동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 그렇죠. 지역도 여전히 상승률이 높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세가 이제 서울을 넘어서 이제 수도권 전체로 경기와 확대되니까. 인천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 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전세 가격은 작년 5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장기 전세 상승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전세가 약간 선행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 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매매는 올해 4월부터 올라서 20주, 그러니까 5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3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5개월째, 서울은. 그리고 전세 가격은 이제 1년 3개월째 오르고 있다. 심상치 않다. 이게 오늘 이 대책이 나온 주된 배경. 배경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반면에 이 지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어요. 전세와 매매 가격이.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뚜렷하다.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라 그러죠.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 양극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오늘 이제 비아파트가 나왔어요. 그 나온 배경이 뭔가 하면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오르는데 비아파트는 상당히 거래도 안 되고 미분양이 쌓여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앞으로 이 시장을 좀 정상화시키겠다. 또는 비아파트인 빌라나 오피스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오늘 이제 대책에 담겨 있는 이유입니다. 예. 자, 서울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12년 아, 만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걸 시장 흐름 하면서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 제가 놓쳐가지고 잠깐 하면, 예, 이게 한네 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 카테고리라고 하죠. 이걸 좀 이해하시고, 우선 가장 공급 확대 정책이니까 네 가지를 좀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신규 택지를 통해서 8만 호. 를 비롯해서 한 21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신규 택지 중에 이제 그린벨트가 좀 포함이 돼 있다는 게좀 이채롭죠. 이제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이제 등장. 과거에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 나와서 시장 안정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1만 가구를 신규 택지라든지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미 추진 중인 이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여기 이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용적률을 높여줘서 21만 7천 가구. 그러니까 앞으로 총 43만 가구 정도가 6년간에 걸쳐서 공급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게 정치적인 개관입니다. 이제 좀 질문하셔도 제가 아까 좀 놓친 바람에 예. 추가로 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건 이분이 참 주목할 부분인데, 아무래도 뭐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급격히 커지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지역들을 보니까 과천 주변이라든지 서울공항 주변, 뭐 이렇게 강남과 가까운 주변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강남권 위주, 위주로 집값이 오르니까 소위 인기 지역이죠. 예,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 특히 새주택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린벨트가 나온다면
이제 여기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서울의 그린벨트 땅이 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24.6%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택지로 가용할 만한 곳은 꽤 많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가 가능한 토지가 보면 그중에서도 한 20%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고 이번에 정부가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후보지가. 오늘은 발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오면 땅값이 선업에 올라버리고. 그쵸, 예. 그러니까 정부도 이 그린벨트 주변하고 이 땅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쪽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과거 지난 이명박 정부 때처럼 이게 아마 가격이 좀 낮고 이게 8만 가구나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예, 예. 상지 신도시와 더불어서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이 가격 안정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앞서 비아파트 시장 활성 방안 특히 이제 세제 혜택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뭐 비아파트나 지방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괄적인 공급 방안보다 지역별 유형별 어떤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세 사기가 생각나는 게 주로 이제 다세대 빌라,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전세 사기 여파로 이 젊은이들조차도 전세를 기피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 공급이 거의 80% 가까이 줄었거든요. 물론 아파트 공급도 작년부터 약 한 10에서 20% 서울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비아파트는 더 많이 줄었다. 줄었는데도 찾는 이가 없으니까 공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아니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겠죠. 전세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이 수도권이나 지방은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이걸 다시 임대로 내놓겠다. 이런 방안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1주택자라도 이런 것들을 신축을 새로 매입하게 되면 예, 예. 1주택자로서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러니까 세제 특례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상당히 이번에 이제 예상은 했지만 이거는 파급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부가 고민하는 게 이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서 아파트의 공급 부족 문제를 대체 주거를 통해서 해소하겠다 이런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파트인 경우는 보통 공급을 하는데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4 내지 5년이 걸려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1, 2년 정도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으로 이번에 비아파트에 대한 이런 새로운 공급을 확대하고 또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비아파트 그러니까 그동안 빌라나 오피스를 가진 분들이 소갈이가 많았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숨통이 좀 트인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요 관련 측면에서는요. 시중 유동성과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 이런 점도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으로 좀 어느 정도 집값과 또 전셋값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지금 뭐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MZ세대가 지난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많이 샀고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2022년부터 이제 올해 봄까지 집값이 내린 거거든요. 이 사이에 또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는데 좀 정리를 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을 완전히 잡는다. 그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주택 공급이 절대 부족합니다. 97.3% 주택 보급률인데요. 100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공급된 물량, 재고 물량도 적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저도 이게 따져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은 보통 평균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한 4만 5천 정도 돼야 돼요. 지난 네. 5년 평균이 그래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한 3만 8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적고 내년 후년 한 2026년까지는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급등하는 게 아닌가. 전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책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7년 이후에 보통 입주가 일어나고 29년에 가야 이렇게 40만, 60만 가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비아파트 신축을 공급하고 매입하고 이런 대책이 이제 정부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인데 당장 이 아파트는 공급의 시차성이 필요해서 내년 2026년까지는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과 전세값을 완전히 잡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단기 대책도 좀 추가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방안이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